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T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CODO의 유매. 이게 처음에 해외에 발매됐을 때부터 또 소식 빠른 분들은 또 일찍 접하셔가지고 굉장한 가성비다. 굉장한 이어폰이다. 저희가 무슨 뭐 1-2만원 뭐 5-6만원 이런 거에서 가성비는 그냥 야 아쉬운 대로 뭐 소리 괜찮으니까 싸지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가격대라고 하면 유매는 대략 20만원 근처잖아요. 그렇죠. 20만원 근처에서 가성비라 함은 그래도 꽤 수준 있는 사운드를 들려줘야 좀 가성비 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실은 저는 유매 제품을 되게 일찍 받았어요.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받았는데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가격을 듣고 이거다. 이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 채널로 이어폰 회사들이 굉장히 콜라보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 콜라보를 한다는 거는 일단 후진 거는 절대 못하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물론 비싸고 좋은 거는 많아요. 비싸고 좋은 걸로 확 가버릴 수도 있어. 근데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괜찮은 걸 택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 잰 거죠. 이제 가격도 재야 돼. 이제 퀄리티도 뭐 재봐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받았을 때 만족감. 그런 많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요 CODO 유매 정도는 괜찮은 콜라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채널 최초로 이어폰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야,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가 첫 번째 콜라보를 하게 될지 예상은 많이 하셨을 텐데 CODO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요 유매는 이게 일반판 패키지예요. 네네네. 일반판 패키지고 프로듀서 DK판 유매 패키지는 짠.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솔직히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콜라보를 허가한 이유가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냐?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보고 그 쉐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어폰 쉐를 고르래. 그래서 일반판 유매하고 저희 DK판 유매는 쉐도 달라요. 그래서 쉐를 먼저 골랐어. 쉐를 골랐으면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겉에 그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야. 그림을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려주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는 저도 생각을 못했죠. 모해하고 안 돼서. 여러분 그 좀 이렇게 오덕오덕한 쪽과 거리가 있는 일반인분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을 이제 모해화라고 하여 요쪽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캐리커처. 네. 설마 여러분 제 얼굴을 그대로 정밀 묘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갖고 싶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아니 내 사진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 이거 누가 갖고 싶어해. 이것은 이제 프로듀서 DK 자리에 남자 캐릭터를 상당히 미화해서 넣었다. 꼭 그 저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나쁘끄럽고 민망한데 이렇게 모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캐릭터는 이수불 모해화했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요 캐릭터가 그러면 네. 이수비 여장한 거냐 세상에. 이수비 여자 캐릭터화 된 거냐 했는데 아니고요. 이게 CODO의 고유 캐릭터입니다. 이수비 아닙니다. 이것이 이수비인가 하여 되게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고요. 원래 CODO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CODO 고유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그 CODO 캐릭터한테 이 이어폰은 어떻고 이제 설명을 하는 약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을 굉장히 모해화하여서 예쁘게 배경은 어디서 많이 보던 스튜디오죠? 네, 저희 스튜디오 디자이너분 되게 감사하고요. 거의 이건 안 보고 그린 거나 다름없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패키지 프로듀서 DK 여기 로고도 박혔어. 이 로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저희 채널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제품이고 한정 수량만 생산하기로 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더 만들자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저희 이제 찐 팬들을 위한 팬 굿즈 같은 그런 의미로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 200개가 채 안 되는 비교적 소량을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는 정말 이 패키지를 원하는 분들 프로듀서 DK의 열혈 구독자로서 저희를 이제 서포트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판 구매하세요. 열혈 구독자로 구매하겠습니다. 이수빈 지니어한테는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릴 거고요. 정말요? 네, 오늘 이거 리뷰하고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제 주변 지인들을 선물 좀 하려고 몇 개를 구매를 또 했어요. 그나마 없는 한정판에 몇 개를 좀 축내게 돼서 죄송한데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기념품 나왔는데 당연히 저 부모님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개 먼저 이렇게 쓱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는데 이어폰 리뷰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일단 스펙은 1DD 2BA. BA는 이제 놀즈 BA를 썼고 DD는 리퀴드 실리카라고 해서 아마도 이게 뭐 리퀴드 폴리머 뭐 이런 뭐 수어루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계통하고 비슷한 재질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쓴 것 같습니다. 저음을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담당하고 미드, 하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BA가 각각 하나씩 배치가 돼 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어? 다크서클까지 잘 재현한 것 같은데? 아 보고 그리셨네. 아 그렇네. 그리고 색을 일부러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약간 우리 스튜디오가 원래 하얀데 좀 푸르딩딩하게 됐네요. 약간 화이트 밸런스가 그렇게 잡힌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래서 참 뒷면 쪽도 약간 푸르딩딩한 하늘색 비슷한 색깔로 가버렸습니다. 네네. 아 이게 뒷면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보다. 아 조심히 열어주세요. 제 거니까 이제. 예. 죄송합니다. 자 소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판이나 똑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처음에 맨 처음 샘플 받을 때부터 느낀 건데 가격 대비 퀄리티 되게 좋지 않아요? 패키지가? 패키지도 괜찮고 안에 그 퀄리티 성능도 괜찮고 아니 여러 가지로 가격 대비 만족감이 되게 높은 정말 괜찮죠. 근데 뭐 CODO가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고 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가 보통 예전에 뭐 수어루 제품이나 키네라나 이렇게 좀 신생 브랜드들은 좀 가격을 뭐 어쨌든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쥐어짜서 만든다 했는데 CODO는 한술 더 뜹니다. 이 가격에서 진짜 본 적 없는 패키지, 본 적 없는 퀄리티의 쉘 뭐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건 일반 패키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카드는 못 봤어요. 네. 어? 그러네. 짠. 자, 예. 그림 카드가 또 한 장 들어 있고요. 설명서. 어? 나 요거 좋아해. 요건 일반 패키지에 있었어요. 링코. 링코가 이 캐릭터 이름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CODO의 링코 캐릭터로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스티커 너무 귀엽고 네. 아 이거 아까워서 스티커를 못 쓸 것 같아. 그 덕심을 되게 잘 알아. 아이 좋아. 나머지 이제 명함 하나 들어있고 이게 약간 그 중국 문화인가 봐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QR코드를 일상화 해놨어요. 아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런 뭐 쪽지 넣어주는 게 이게 일종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 여기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아, 구성 벌써 좋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제품 보시면 케이스 그리고 유닛 팁. 팁은 실리콘 팁 4쌍 그리고 폼 팁 4쌍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실리콘 팁으로 저는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 실리콘 팁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폼 팁을 꽂게 되면은 약간 이제 저음이 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실리콘 팁이 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취향 따라가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상한 게 사이즈가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야. X라지가 없다. 이수 엔지니어를 위해서 X라지를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X스몰을 오히려 넣어줬어요. 귓구멍이 작은 분들이 많은가 봐. 오히려 더 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X스몰이 있어서 저희 회장님은 X스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회장님. 저희 회장님이 귓구멍이 작아가지고 웬만한 이런 인이어 스타일을 잘 못 쓰세요.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인가 이건? 아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청소년?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프로듀서 DK 버전 말고 일반 버전에서도 이 케이스나 이런 디자인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요. 아 여기서 잠깐 일반판 보여드리자면 일반판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테스트 때문에 갖고 다녔는데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적당하고 음질도 괜찮고 해가지고 실사용에 되게 저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와 로듐을 아예 붙여가지고 아. 페리오딕 로듐을 아예 네. 세트로 같이 넣고 다녀요. 노트북에다가 꼽거나 핸드폰에 꼽거나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세트 갖고 다니는데 가격 밸런스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저도 사실 한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나가거나 이럴 때 케이스 하나만 딱 챙기면 되니까 저는 여기다 대신에 총알책을 넣어서 근데 이제 DAC가 필요한 상황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로듐이 딱이죠. 네, 로듐이 네. 가격도 적당하고 좋은 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비싼 꼬다리 꼽기에는 또 이어폰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적당한 꼬다리가 로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닛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일반판 유닛은 살짝 이제 초록색이 도는 약간 진한 초록? 근데 이게 반짝이가 반짝반짝하면서 초록색이 보이는 거라서 어떤 면에서는 검정 비슷하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초록으로 보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되게 짙은 녹색. 네. 네. 검정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일반판이고요. 저희는 어떤 색으로 골랐을지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그 정렬의 빨간색. 그렇죠. 요즘은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왜 하필 빨간색이라고요? 진하게 살자 이거죠. 저희는 이제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냥 빨강이 아니죠. 야,
야, 이 쉐의 색깔 진짜 예쁘다. 잘 오묘한 네. 빨강. 이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오묘합니다. 일단 이 페이스 플레이트 쪽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변하는데 심하게는 되게 누런 빛에서 아주 진한 빨강으로 갑니다. 녹색도 중간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되게 잘 보면 보랏빛과 초록색, 노란색이 골고루 되게 잘 섞여 있는 그리고 네. 되게 색깔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홀로그램 같은 약간 홀로그램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안쪽도 보시면 아주 빨간색이 아니라 반투명으로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네. 그런 붉은색. 그 내부가 살짝 보이면서 영롱하게 비치는 이런 빨간색. 여기 DK 에디션. DK 에디션이라고 안쪽에 찍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겉으로 너무 티나게 하는 거는 이건 또 그렇잖아요. 양쪽 다 DK 네.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COD오 쪽에서 겉에다가 DK라고 박자고 네네.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길에서 저희 구독자들끼리 딱 만나면 딱 요 정도 그 정도 느낌만 알 수 있게 밖에서 이제 DK 에디션 써 있으면 네. 모르는 사람이 보고 DK가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그 정도가 더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 정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바깥은 아니 물론 이제 안에 요거 찍어주시느라고 비용이 조금 더 올랐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요 케이스 꽤 퀄리티 괜찮습니다. 휴대하기 좋고 그렇게 돌려서 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뽕 하고 여는 그런 방식의 케이스. 저도 실제로 들고 다녀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전하고 네. 하드쉘이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이런 케이스. 그리고 CODO의 상징인 이렇게 토끼 귀 링코의 머리띠. 딱 그래서 내부 공간이 요 유매하고 꼬다리 DAC 하나 넣으면 딱 적당하게. 자 그럼 이제 들어볼까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좀 작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생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라인업도 몇 개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거 언제 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저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거 DK 에디션 생산하는 데까지 두 달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 초안 확정하는 그 기간이 또 있었으니까 한 석 달 넘게 기다리신 거죠. 디자인 컨펌 안 해주신 거 아니고요? 제가요? 네. 제가 좀 이제 요래저래 좀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게 유메가 각국의 에디션들이 있어요. 일본은 일본 네네. 에디션이 있고요. 홍콩은 홍콩 에디션이 있고 제가 다른 에디션에 질 수가 없잖아. 아 그럼요. 내가 그래서 다른 에디션들 다 디자인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른 에디션들 디자인 다 보고 이거보단 무조건 낫게 해야 된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쉘 디자인 지금 진짜 멋있어요. 그만큼 만족하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에디션 산 사람들이 배 아파서라도 DK 에디션을 구해야 되겠다. 해외 덕후들까지. 조만간 이제 중고장터에 웃돈 주고 거래하고 올 콜렉션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미리 하나 더 사놔야겠다. 제가 하나 선물로 드렸으니까 이수 엔지니어 따로 재테크용으로 그거 있잖아 이게 하나는 실사용 하나는 소장용 그래서 비닐도 안 뗀 거 밀봉 새 제품 비싸게 팝니다. 야 내가 좀 재놔야 되겠다. 여러분 갑자기 200개 가까이 만들었다더니 왜 한 100개밖에 없지? 하면은 접니다. 본인 에디션을 사재기용으로 지금 자 잠깐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멋있습니다. 야 이 오묘한 색깔 이렇게 고개 잠깐 이렇게 조금씩 돌리실 때마다 색깔 변화가 지금 카메라도 이렇게 확 잡히진 않는데 눈에는 이렇게 잘 띄거든요. 이게 이런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카메라로 잘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빛깔이 되게 어두워졌다가 막 밝아졌다 색깔 변화하는 게 눈에 되게 띄는데 네네.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가 신경 써서 고른 게 뭐냐면 홀로그램 같이 색이 변하더라도 되게 좀 경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이거를 뭐 대충 사진 보고 고른 게 아니고 실물 샘플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베스트였어요.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착용감 굉장히 괜찮습니다. 맞아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유닛의 굴곡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귓바퀴에 딱 걸리게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다녔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로 착용감이 안 좋으면 절대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못 쓰거든요. 이수 엔지니어 귀가 조금 이제 유난스러워서 이니어를 아무거나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듣는 건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모양이 유난스러워서. 그러니까 유메가 굉장히 착용감 면에서는 상당히 상위급. 정말 좋아요. 아무튼 이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추천곡은 마이크 보스너와 블랙베어가 함께한 질러시라는 곡입니다.
좋네요. 아 그리고 요거 아 안 그래도 제가 보자마자 야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했는데 오늘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할 거예요. 네, 조만간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 튜닝 바꾸셨어요? 아니 그대로인데요? 유메랑 똑같아요? 네, 사운드는 안 바꿨어요. 아 사운드 안 바꿨어요? 네. 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분인가? 기분이죠. 플라시본가? 그리고 약간의 그 에이징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유난히 좋게 들리는데.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마이크 포스너와 그 블랙베어의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유메를 쭉 들어온 입장에서 요 곡이 유메의 이제 1차적인 장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곡이기 때문에 고른 거긴 합니다. 유메가 다른 것보다 제가 좋았던 게 되게 타격감이 아주 상쾌해. 엣지감이 그냥 막 칼같이 탁 탁 살아있죠. 예. 어. 특히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스네어의 타격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맛들이 되게 잘 살아요. 유난히 잘 살아. 시원해요. 이게 되게 좀 희한한 부분인데 보통 요 가격대에 요 정도 비슷한 해상도를 내주는 제품들은 그래서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뭐 수어로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ODO 유메는 그게 또 결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스네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스네어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역대의 경쾌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저역대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네어의 전체적인 존재감이 좋을 수는 있는 건데 다른 이어폰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스네어의 타격감이 이렇게 상쾌할 수 있는 거는 중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BAE가 되게 역할을 되게 잘해준 것 같다. 그 중역대의 그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죠. 네,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 선명하고 드라이버 간의 영역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중역대에 할당되어 있는 비중을 되게 높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DD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지금 BA 드라이버의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 펀치감도 좋고 이렇게 나올 때 이 DD가 정확하게 저음역대가 못 받쳐주면 소리가 다 붕 떠버리고 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BA의 사운드보다 아무래도 둔하고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어 썼을 때 다이나믹 드라이버 쪽의 반응 속도가 둔한 게 티가 나는 경우 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적으로는 분명히 밸런스를 맞췄는데 스네어 같이 되게 빠른 속도의 트랜지언트를 탁 하고 때려주는 게 저음은 되게 둔하게 늦게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면 리듬이 자빠지는 듯한 느낌이 그냥 듭니다. 무너지죠. 전문용어로는 리듬이 누웠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릴 때 상체는 빨리 가는데 하체가 못 따라가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고꾸라지는 그런 것처럼 리듬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얼기설기 좀 엉성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CODO 유메는 그 지점에서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안정적이죠. 리듬 파트를 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양적으로도 저음이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음이 아주 플랫한 것보다는 살짝 있는 살짝 그 수어루 제품들도 비슷한 튜닝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 수어루가 일종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살짝 저음이 더 가미된 느낌이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또 많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약간의 이제 질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저역의 질감을 조금 더 부피를 조금 더 해줬다?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 튜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 질러시 곡이 되게 심플하면서 되게 흥겨운 그런 리듬을 잘 담고 있어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유메의 장점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스팅의 신보인데 스팅! 네. 오. 영원한 레퍼런스 아닙니까 이 형님들이? 네네. 이게 편성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고 디테일들이 또 살아있는 스팅의 If It's Love라는 곡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 예. 열심히 하시네. 아,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If it's love, it has no season. 어떠십니까? 전혀 트렌드와는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사운드적으로도 네. 사실 뭐 트렌디한 사운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이 나름 좋았어요. 하여튼 들어 같이 네네. 들으시고. 예. A doctor with my symptoms. Should I spend all day? 저만 좋았네. 아니 좋다니까. 좋은데 이제 뭐 트렌디한 네. 사운드는 아니었다. 그렇죠. 약간 트렌디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네. 80-90년대 좀 향수가 있는 그때 당시에 약간 그 팝 사운드에서 이제 요즘 모던한 느낌들이랑 많이 좀 결합된 것 같아서 되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모던한 사운드긴 모던한 사운드고 되게 네네. 세련되긴 했어요. 네네. 근데 트렌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꼭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수빈 진이랑 자꾸 작업하면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이나믹을 얼마나
줄 것인가. 아. 그거에 대한 좀 스팅님의 고뇌가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 평균적인 팝하고 조금 다른 다이나믹이에요. 아, 그렇죠. 되게 여유롭고 헐렁헐렁한. 특히 저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걸 되게 느낀 게, 처음에는 그래 뭐 밴드 밸런스가 뭐 이렇지 라고 듣다가 중간에 뒤에 백그라운드로 신스 브라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부왕 부왕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 정도 빈자리가 있었네. 그전에는 빈자리를 못 느끼다가 이게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었네 라고 네. 느끼기 시작한 거야. 부왕 부왕 하는데 이제 다 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를 갔더니 갑자기 되게 여유롭게 스트링이 쫙 나오면서 착착 착 하고 박수를 치는데 클랩까지. 이 박수가 여러분 그 음악 작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수가 온전하게 들리게 만드는 믹스가 진짜 힘듭니다. 아,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악기들이 다이나믹을 잡아먹었어. 근데 박수가 들리려면 그냥 박수 소리를 그대로 두면 안 들려요. 그래서 박수의 엣지를 엄청 키워서 고음 쪽 엣지를 되게 키워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그걸 솔로로 들으면 되게 날카로운 이런 느낌의 박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반주에 섞여 들어가는 박수는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근데 이 박수는 진짜 박수. 진짜 박수야. 옆에서 걔 듣는 그런 박수. 그냥 쌩으로 듣는 그 박수야.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을 네네. 되게 여유롭게 잡았다. 표현하고 있는, 담고 있는 영역이 되게 넓죠 지금. 네네. 근데 이걸 그래서 듣고 나니까 유메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가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유메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런 다이나믹들을 어느 정도 편차를 줄여준다고 할까? 조금 압축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압축해서 들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스팅의 이 곡을 그냥 아주 정직한 저희가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제나이저 HD600 같은 아주 표준적인 그 헤드폰을 들으면 되게 감이 멀거나 레벨이 작거나 좀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얘가 약간 흥을 보태줬다? 조금 가깝게 만들어주니까 네, 확실히 사운드를 좀 땡겨가지고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향은 좀 있네요. 다이나믹을 좀 증폭시켜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팝이나 대중음악을 들을 때에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네네. 좀 이렇게 평균적이지 않은 조용함을 원한다 그런 순간에는 아쉬운 면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하나는 좋지만 또 하나는 안 좋은 면이 있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대비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게 그렇죠. 생기는데 단점은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다이나믹을 조금 이렇게 압축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또 장점은 뭐냐면 다이나믹을 이렇게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이라던가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거의 왜곡이 별로 없다라는 점. 아 왜곡이 없습니다. 저는 그 강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뭐 세 개를 사용하고도 전혀 어떤 주파수에 어떤 영역이 뭐 딥이 있다던가 네네. 크로스오버 영역이 뭐 흐려짐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매끈하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다이나믹을 또 압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거기서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라던가 딥이 원래 조금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피곤해질 게,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네네. 사실 이렇게 다이나믹을 부과하다 보면 약간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진짜로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활력 있는 정도이지 뭐 엄청나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붐업을 시켜주거나 이런 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완전 펀 사운드 뭐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레퍼런스 밸런스에 가까운 더 가깝죠.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 선수들끼리는 살짝 그 버스 컴프 건 것 같은 느낌이다. 약간 글루잉 돼 있어요. 요걸 좀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그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리를 압축하는 것 중에 모든 작업 중에 저희가 아주 아주 약하게 아주 살짝 머리로 치면 이렇게 잔머리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좀 정리해주는 선에서 쓰는 그런 컴프레서가 있거든요. 버스 컴프레서라고 하는데 그걸 쓴 것 같은 기분이야. 살짝 그 정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스치듯 걸린 느낌이지. 맞아, 뭔가 막 리미터로 막 꽉 눌렀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머리통이 모난 거를 꽉꽉 이게 잡아준 게 아니고 잔머리를 살짝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그 정도의 기분이어서 되게 매끈하게 들려요. 매끈하죠. 이것도 역시 신생 브랜드지만 경력자들이겠죠. 그냥 신생에서는 되게 나오기 힘든 밸런스고 힘든 튜닝이죠. 어디 있다 나오셨나? 그래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회사 정보가 정말 없어요. 회사 정보가 알려지면 안 되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까지 비밀이구나.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라인업도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가 막 세계적으로 막 많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밝혀지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경력
작곡자의 실력입니다. 되게 노련한 느낌이 있죠. 네. 달티 다른 엔지니어가 튜닝한 겁니다. 아, 절대로 이거는 초심자의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뭐 왜 또끼 하나 더 들어보시나요? 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아, 네네. 또 하나는 뭘 들어볼까 하냐면 지금 촬영하는 오늘 시점에 요아소비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내가 검색해봤거든? 타이달에도 없고 애플 뮤직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 그럼요? 유튜브에만 있어. 유튜브 뮤직에만 있어. 아니 형 그래도 형 이거 나온 건데 놀아줘 이런 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역시 약간 덕후 감성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 요아소비 한번 들어줘야 돼요. 요아소비의 로맨스 9시간 전 오. 아까 자정에 나온 거야. 오! 아 그치 이거지. 아. 와우. 아 이건 뭐 퍼펙트 밸런스네. 아. 이게 음악적 취향도 사실 무시 못해요. 회사들이 음악적 취향이 있어.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스팅곡을 들었을 때는 네. 그 악기들의 약간 그 러프한 질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매끈하게 들려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도 없진 아, 취향적인 않았어요. 부분에서. 네, 취향적인 예. 부분이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매끈함은 요아소비를 위한 보석이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곡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대역대에 있는 보컬이 매끈하게 싹 떨어지니까 듣기에 너무 좋은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소비 곡에서 제가 퍼펙트 밸런스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요아소비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믹스를 되게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깔끔하죠. 아주. 근데 악기는 또 미친 듯이 많이 밀어넣어. 진짜 여기 나오는 피아노 들어보시면 진짜 땡땡 할 정도로 아, 네네. 정말 꾸역 꾸역 넣은 듯한 그런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피아노의 윤곽만 살리고 다 커트한 것처럼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역을 원래 피아노가 저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싹 빼먹고 그 자리를 베이스가 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킥이 아주 살짝 들리는데 네네. 정말 이게 주파수 대역별로 빈틈없이 정말 영역을 꽉꽉 채워서 쪼개준 것 같은 그런 믹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과하게 밀어붙였을 때 유메가 진짜 최고의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아까 이제 아주 살짝 다듬은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 하는 부분도 이렇게 꽉 찬 믹스들 그러니까 꼭 이게 뭐 J-POP 스타일이나 이런 뭐 요아소비 스타일이 아니라 최근에 뭐 EDM이라던가 아, 뭐 그렇죠. 힙합이라던가 그렇게 소리를 좀 대폭 꽉 채워가지고 들려주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때 굉장히 흥겨우면서도 이번 곡 들을 때 되게 저역이 돋보였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히 리듬을 치고 있는데 계속 베이스가 달리고 있는 게 들리는 거야. 맞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희한하게도 그동안 이걸로 뭐 힙합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요아소비의 로맨스를 들었을 때 저역이 이렇게 좋았었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비트가 좀 빠른 비트잖아요. 네. 이렇게 빠르면 사실 킥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버리면 그때 신나는 느낌이 좀 덜한데 베이스가 막 덩덩덩덩 달릴 때 되게 신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달리는 게 잘 들려야 되게 리듬을 막 당당당당 하면서 이제 좀 타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빠른 곡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잘 들리냐 안 들리냐가 결국은 여러분의 흥을 좌우합니다. 유메가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분명히 중역대 트랜지언트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아 얘는 진짜 디디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유메로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그런 영역 첫인상으로 빡 박히는 그런 영역은 중역대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중역 내지는 중고역일 거예요. 근데 진짜 최고의 장점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오래 들어보시면 저역인 것 같습니다. 저역이 특히나 이제 중저역대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도 좋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역도 막 저역이 막 반응이 빠른 거 뭐 깊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메의 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안정감. 어떤 장르를 들어도 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시켜주는. 아니 되게 잘 들려. 되게 잘 들려. 베이스가 잘 들려요. 소프트 이어스 RS10 평가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소프트 이어스 RS10도 저역이 절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부각돼 있지도 않고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막 부앙부앙하는 이런 그런 밸런스도 아닌데 이상하게 베이스가 잘 들려. 네. 근데 RS10은 얘의 15배야. 가격이 비싸지. 20만원에서 베이스가 이렇게 들리는 이어폰은 희귀합니다. 희귀하죠. 희귀합니다. 유메도 저희 설명을 듣고 아 그럼 베이스 강조형인가?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전혀 베이스 강조형 이어폰이 아닙니다. 오히려 플랫한 밸런스에 가까운데 희한하게 베이스가 잘 들려요. 베이스가 강조돼 있다기보다는 네. 베이스가 굉장히 되게 단단한 근육질. 여러분이 그 신나고 싶을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밸런스상으로는 초고역이 꽤 그래도 강조가 돼 있는 편이에요. 조금 돼 있죠. 그래서 화사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네. 전체적인 밸런스만으로 평가하자면 아마 다른 리뷰에서는 초고역이 화사하게 열려있다든가 좀 뭐 중고역대가 되게 디테일이 좋다든가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다른 리뷰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뭐 해외 리뷰나 다른 리뷰를 본다면 그런 평가 위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것도 장시간 들어봤기 때문에 발견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저음에 맞습니다. 대한 이런 이야기는 되게 다양한 장르를 되게 장시간 들어봤을 때는 진짜 장점은 저음이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되게 이거 되게 밸런스 좋고 이 정도 해상도면 괜찮고 해가지고 그럼 콜라보 합시다 라고 먼저 선택을 했지만 저역이 좋다라는 거는 선택한 이후에 저도 듣게 됐어요. 아, 네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쇠뻑이라고 하는데. 알고 고른 게 아니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저는 당연히 알고 고르셨을 줄 알고. 이게 처음에는 이 C-Audio 유메라는 이어폰 자체가 튜닝이 절대 저역을 강조해서 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역의 장점을 먼저 캐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역대에서 오히려 디테일함에 놀라거나 아니면 중고역대에 이 연결이 느껴지지 않게 매끈하다. 그런 점에서 먼저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가격 대비 훌륭하다. 이 정도면 진짜 아무리 그 차이파이 브랜드 중에서라도 이 정도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패키지나 그런 여러 가지를 뭐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뭐 이건 가격에 대해서는 뭐 딴지를 걸 수가 없고 계속 쓰면 쓸수록 느껴지는 건데 되게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되게 잘 만들어진 소형차나 뭐 준중형 정도 그런 차 같은 느낌 그런 인상이죠. 네. 되게 안정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초보의 튜닝이 아니다 계속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신생 브랜드에서도 잘 만든 이어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단단한 튜닝 이거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사 정보가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야 누가 그거 아니야? 이거 다른 회사 재직하는 엔지니어가 알바 저기 방과 후에 밤에 몰래 이중 생활이 담겨 있는 그런 이어폰일 수도 있어. 회사가 알면 큰일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괜한 걸 지금 찔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입차에서도 네. 제가 이거 좀 정보 좀 달라고 네. 모른다고 말하면 잡혀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까지 불똥 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패키지 어디 갔어? 야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왜 치워놨어요? 아주 흡족한 사운드 프로즈 디케이 콜라보로 COD오 유메. 아 자꾸 보니까 닮았어요. 되게 닮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그리셨어. 사진 보신 분들이 네. 너무 젊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사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제 젊었을 때 이렇게는 안 생겼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노친네를 그려놓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하긴 여기 좀 이렇게 나이든 모습을 그려놨다면 네네.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었지 않나. 사람들이 사실 제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게 보잖아요 저를.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아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부터 되게 정장 입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럼 다음부터는 저희도 정장 입고 리뷰하고 이래야 되나요? 아니 요즘은 이제 얼굴이 늙었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20대 때 정장 막 열심히 입고 영업 네. 다닐 때 되게 신뢰감을 못 준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어려 보이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사진만 보냈을 뿐. 사진 안 보냈어. 그 디자이너 분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느끼셨다면 맞게 보신 거겠죠. 아무튼 오늘의 유메에 대한 평가는 일반판과 저희 프로듀서 DK판 동일합니다. 사운드적으로는 변경 안 했고요. 사운드적으로 제가 만족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손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 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판을 구매하시도록 하시고 저희 프로즈 DK와 함께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우리 반짝이는 홀로그램 유닛과 함께 찐팬 인증 길에서 만나기로 해요. 근데 이게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찐팬의 증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왜 그거 있잖아. 그 지샨 DK 에디션. 네네네. 그게 약간 증표 같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이게
두 번째. 지샹과 유메 들고 만나요. 이런 것도 올콜렉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디케이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